네, 노래는 다른 분들이 하시고요. 저는 사회만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의 첫 번째 곡으로 민들레 홀씨 바람의 실어를 듣겠습니다. 평소 민들레를 좋아하는 김석숙 시인이 매주 봉사하는 복지관을 오가는 동네 어귀에 외롭게 피어있는 하얀 민들레를 보면서 시를 쓰게 되었고, 그리운 금강산으로 유명한 작곡가 최영섭이 곡을 붙여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아름다운 민들레가 되었습니다. 오늘 팜플렛에 다른 시가 기재가 된점 특별히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래에 집중해서 시를 감상해 주시기 바라며 바리톤 김보람의 음성으로 감상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들, 대표적으로 겨울 연가와 올드보이 OST 작곡가로 유명한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지수가 아리랑의 세계화를 위해 2018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녹음한 아리랑 콘체르탄테 중 성악곡으로 삽입된 곡이 오늘 들으실 곡인 아라리오입니다. 이제 한국을 떠나 세계인의 노래가 된 새로운 해석의 아리랑 아라리오를 소프라노 하성님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들으실 곡은 서울대 경제학과 3학년 재학 시절인 1981년 MBC 대학가곡제에서 가곡 눈으로 대상을 수상한 작곡가 김효근의 아트팝 스타일의 작곡 기법을 가장 잘 드러낸 작품으로 첫사랑의 아련한 추억과 회상을 아름답게 표현한 첫사랑입니다. 여러 성악가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 곡은 유명 파페라 그룹 유엔젤 보이스 1집 음반으로 수록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페라 테너 이봉재의 음성으로 감상하겠습니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 곡 금빛 날개는 정경애 시인의 노랫말에 라틴풍의 화려한 탱고 리듬과 매력적인 선율을 가지고 작곡한 곡으로서 작곡가 이한삼이 평소 추구하는 클래팝 스타일의 창작 한국가곡을 잘 표현한 대표곡으로 많은 성악가들의 사랑을 받는 곡입니다. 오늘은 소프라노 박상희의 음성으로 감상하겠습니다. 이제 바리톤 김보람을 무대 위로 부를 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